네. MBC 뉴스 2024년도 4월 17자 기사네요.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 이러다 다 죽을 뻔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네요.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급기야 차를 막아 세운 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차를 멈춘 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내달리는 고속도로, 그것도 1차로였는데요. 2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뒤차에 있던 가족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흰색 SUV가 크게 비틀거립니다. 뒤따르던 차의 40대 운전자는 졸음운전인가 싶어 세 차례 짧은 경적을 울렸다는 거예요. SUV가 방향을 틀었고 뒤차는 앞질러 고속도로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SUV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잠시 다시 나타난 SUV로 차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몇 차례 급제동하며 100m가량을 가다가 아예 멈춰서버린 것입니다. 정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1차선에서. 고속도로 한복판, 그것도 추울 차로 1차로였습니다. 차에는 아내와 70대 장인, 장모,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뒤차로 다가와 피해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아수자장이 됐겠네요. 이런 운전자들이 간혹 있어요. 옆으로는 화물 트럭이 빠르게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시위는 그 2분간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위협을 약 300m 떨어진 이곳 졸음쉼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제 졸음쉼터에 와서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정차된 차량에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일단락 됐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후유증으로 응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내는 급정거에 수술 부위가 안전벨트에 짓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장인 장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70대 장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생각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라고 말하고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이 당시 음주 상태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 그 40대 남자가 자기는 잘했고 전부 다 이 60대 남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표현됐고 뭐 피해가 이렇게 됐다. 물론 60대 남자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고속도로에서 크락션을 세 번이나 눌렀다는 피해자라는 분이 먼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왜 크락션을 눌러요? 우리가 44년간을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고속도로나 뭐 일반 도로에서 크락션 절대 안 눌러요. 만약에 그 앞차가 갑자기 나는 크락션 누른 기억이 없네요. 한 3, 40년 동안. 크락션을 왜 눌러? 그 진입로로 빠진 차가 뭐 졸음운전했겠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크락션을 안 눌렀으면 조용히 지나갈 사람을 크락션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언뜻 보면은 이게 40대 이 사람이 뭐 다 피해자이고 전부 60대 이 남자도 재수가 없었던 거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크락션 누르면 절대 실례예요, 그건. 사고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것은 기본 예의예요. 운전을 한 3, 40년 하면 절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앞차가 정지해서 안 가면 가만히 기다려야지. 응? 그걸 막 크락션 누른 것은 운전 10년 미만 아니면 15년 미만짜리들이 많이 그러죠. 더군다나 3, 4년짜리들이.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이 절대 클락션 안 눌러요.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많을수록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그냥 이제 운전 핸들 잡고 한 뭐 한 10년 경력 가지면 7, 8년, 한 10년, 15년 되면은 난리를 치죠. 이렇게 경솔하게. 왜 클락션을 누릅니까? 물론 과잉, 이 사건의 시초는 클락션을 함부로 남발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잉 대응한 60대 남자도 잘못이 크지만 클락션을 누르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세 번이나 클락션을 눌렀던 것이 그를 화나게 했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60대 남자는 그 일을 그렇게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붕괴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속도로에서 클락션을 안 누르는 게 예의고 또 그것을 쫓아가서 그런 보복을 해서 그 차에가 노인에다가 자식들이 태우고 가는 그런 가족이 잔뜩 들어있는 차에다가 곧다이 짓을 해서 자기도 참 구속당하고 이런 참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라니까 좋을 게 없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속도로의 운전자들끼리 클락션 눌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클락션 누르지 말아야 되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클락션 누른 건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운전하다가 평생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운전하다 보면 클락션 누를 일이 거의 없어요. 초보 때나 그런 거 누르지. 한 20, 30년 지나면 절대 누를 일이 없고 또 다툴 일도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냥 양보해 주고 그냥 가라고 그러고. 오늘 MBC 뉴스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 이러다 다 죽을 뻔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